자, 앞 시간에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대한 작동 모습을 3D로 한번 보셨습니다. 훨씬 이해가 빠르시죠? 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행정 사이클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토바이 엔진, 소형 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것인데, 사행정에서는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때 크랭크축이 두 바퀴 돌아서 한번 일을 끝냈다고 했죠? 이 이행정 기관은 피스톤이 올라가기만 하면 터져요. 그럼 어떤 구조로 돼서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은 크랭크축이 한 바퀴 돌아서 이행정 1사이클 기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크랭크축 1회전으로 해서 1사이클을 완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흡입 및 배기를 위한 독립된 행정이 딱 각각 없어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두 개씩. 그 다음에 이 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구멍이죠. 구멍을 두어서 밸브가 없이 피스톤 자체가 밸브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 중에 열리고 닫히고 해가지고 흡입 및 배기 행정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교환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행정 기관은 간단하게 보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크랭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피스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커넥팅 로드가 내려와서 크랭크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연소실이 있어야 되고 싶고 한번 보면은 피스톤이 완전히 상사점까지 올라간 거, 이 부분이 바로 TDC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BDC가 실린더가 여기까지가 실린더가 아니에요. 이 이행정 기관들은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 그래서 피스톤이 내려왔을 때 피스톤이 한이 정도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피스톤이 밸브 역할까지 같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행정에서는 밸브가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흡입과 배기를 하다 보니까 이 피스톤 링에 있는 그 링의 역할은 열전도 하고 밀봉작용밖에 하질 않는데 피스톤 자체가 이렇게 이 구멍들 속이구나 흡입구 배기구를 이렇게 막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 피스톤 자체의 마멸이 조금 더 사행정보다는 좀 빨라져요. 그래서 밸브 역할까지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 상사점에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쭉 내려와요. 내려올 때 얘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진공이 생겨요. 이 크랭크 케이스 내에. 그래서 사행정 기관은 밑에 부분에 엔진 오일을 두지만 이행정 기관에서는 밑에 엔진 오일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가 흡입된 연료의 혼합기가 들어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내려왔을 때 이미 앞전에 들어왔던 이 혼합가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고 동시에 뻥 하고 터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에요. 요게 지금 배기구입니다. 이쪽이. 배기구고 이쪽이 속이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혼합기가 들어가는 구멍 속이구. 그다음에 아래쪽이 흡입구입니다. 이 흡입구가 뭐냐면은 새로운 혼합가스가 들어오는 구멍. 그래서 폭발 먼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쭉 내려다보면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배기구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 속이구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쭉 선을 걷다 보면은. 보세요. 내가 그림 일부러 좀 내렸지만, 요 배기구가 속이구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뻥 하고 터져 내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팽창 가스죠. 이 팽창 가스가 제일 먼저 구멍이 열려야 빠져나가는데 배기구가 먼저 열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팽창 가스가 배기구로 팍 하고 빠져나가요. 나가면서 동시에 쭉더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던 새로운 혼합 가스가 압축이 되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피스톤 헤드가 이 정도 이렇게 오면은 열리기 시작하죠. 그때 압축된 혼합가스가 얘를 밀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게 돼서 남아있던 잔류 배기가스를 배기구로 밀어내면서 동시에 배기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단, 이때 새로운 혼합가스가 이쪽으로 배기구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도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줄여보자 해서 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서는 피스톤 위에 디플렉터라고 하는 이만한 턱은 하나 돼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이 있으면 요 위에다가 디플렉터라는 이런 턱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새로운 혼합가스가 들어오다가 바로 나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잔류가스를 내보내는 구조로 들어오는 그 압력에 의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피스톤 위에 디플렉터를 두어서 혼합가스가 들어가면서 배기가스를 밀어내고 그래서 완전히 혼합가스가 쑥 들어오다 보면은 다음에 다시 이제 피스톤이 올라가게 되겠죠. 하사점에서 올라가면은 우리가 사행정에서는 BDC에서 상사점인 TDC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배기량 그리고 유효행정 그렇죠? 배기량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이행정 기관에서는 피스톤이 완전히 헤드가 밑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것을 우리는 행정체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열려 있으니까 닫힌 다음부터 피스톤 헤드가 배기구를 막은 다음부터가 유효행정이에요. 그래서 배기량은 요거 요만큼을 유효행정인 배기량을 잡는 거야.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무엇을 먼저 막아? 피스톤이 소기구를 먼저 막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배기구를 막죠. 배기구를 막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소기구로 들어왔던 혼합가스를 압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 부분이 아까는 여기서 밀었으니까 이게 압축이 됐지만 이번 올라갈 때 여기가 진공이 돼버려요. 진공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혼합가스가 크랭크실로 쭉 들어온다고. 올라가면서 동시에 흡입을 같이 하는 거야. 쭉 올라왔다가 여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폭발되면 다시 또 이쪽으로 밀어넣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사점, 즉 배기구를 막은 다음부터 쭉 압축을 시켜서 상사점까지 가면 점화 플러그에서 불이 터져서 폭발을 일으켜서 다시 또 반복돼서 내려오면서 다시 여기 있던 혼합가스를 소기구로 밀어낼 수 있도록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피스톤이 배기구를 열면은 팽창가스가 배기구로 나가고 다시 또 소기구로 혼합가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가기만 하면 폭발이 되고 내려와서 동력을 주어서 다시 올라갈 때 또 흡입하고 또 압축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스톤이 무조건 행정은 두 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 투 행정 그 다음에 크랭크축이 한 바퀴 돌아서 한 번 일을 하는 이 행정 사이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일을 이루는 거 이렇게 이런 구조가 바로 이 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셨는데요. 자 앞전에 봤던 사행정 기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송풍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송풍기가 뭐야? 그 바람을 강제로 불러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행정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터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흡기할 때에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쭉 내려올 때에 빨아들이는 흡입력만 가지고 들어오면 최정량만큼만 공기가 들어오죠. 그러나 이때 뭐 사행정에도 마찬가지 흡기밸브가 열렸을 때 강제로 바람을 막 불러일으켜서 밀어줘. 밀어주면 밸브가 열려있는 동안 빨아들이는 최적보다도 더 많이 공기가 들어오겠죠. 더 많이 공기가 들어오면 압축을 했을 때 그만큼 폭발력도 세져요. 그래서 이렇게 흡기에 압력을 가해서 많은 공기를 실린더에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송풍기예요. 이런 것들이 달려져 있다 그런 내용이야. 뭐 다 달려져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엔진의 충진 효율을 높여서 출력이라든가 회전력,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을 향상시키죠. 그만큼 폭발력이 크다 보니까 연료를 똑같이 넣어서 똑같은 공기의 양에서 터뜨리는 것보다는 똑같은 연료에 조금 더 많은 공기를 넣게 되면 그만큼 팽창률이 더 커지니까 효율이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송풍기 종류에는 루프 송풍기, 그 다음에 원심식 송풍기 등이 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송풍기가 저런 거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디플렉터라는 거 알죠? 피스톤 위에 턱을 둔 거야. 이렇게 돌출부를 둔 거. 그것은 뭐냐면은 혼합기가 흡입구 소기구로 들어오다가 바로 배기구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로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어준 거야. 그게 바로 디플렉터입니다. 이행정 기관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피스톤 헤드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사이클 기관과 2사이클 기관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이 뭐냐면 4사이클 기관은 각 행정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러나 이 행정 기관은 구별되어 있지 않죠. 두 가지씩 겹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의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운전이 그만큼 폭넓게 변화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 효율이 높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왔을 때가 즉 최적 배기량인데 4사이클 기관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2사이클 기관은 배기구가 열려 있고 소기구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왔던 그 최적만큼의 효율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피스톤이 배기구를 막은 다음부터가 바로 배기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행정격을 올라가기만 하면 터지니까 한번 터뜨려가지고 크랭크축을 한 바퀴밖에 못 돌리잖아요. 그러나 사행정 기관은 물론 다른 실린더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터뜨려서 크랭크축이 두 바퀴 돈다는 거, 그리고 시동하기가 상당히 쉽다. 그러나 이행정 기관의 단점에서 이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2사이클 기관의 장점은 뭐냐면 4사이클 기관의 1.6에서 1.7배 정도의 출력이 발생해요. 그만큼 빨리빨리 이거 크랭크축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터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회전력의 변동이 적어, 다시 말해서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의 그 범위가 좀 좁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실린더 수가 적어도 회전이 원활하다. 보통 한 개짜리잖아. 우리 오토바이 보면 피스톤, 소형 오토바이도 보면 엔진이 한 개죠. 기통이 한 개예요. 그래서 한 개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밸브 장치가 간단한 게 아니라 아예 없죠. 밸브가 아예 없고 피스톤이 밸브 역할을 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력당 중량이 가볍고 값이 싸다는 거. 사행정 기관보다 그만큼 부속도 수도 적고 기관도 사행정 기관, 4사이클 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한 3기통. 우리 국내에도 3기통짜리 엔진들 많죠. 그래서 최소한 3기통에서부터 뭐 8기통, 12기통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4사이클 기관의 단점이 뭐냐면은 밸브가 있다 보니까 크랭크축에서 발생되어지는 동력을 캠축, 즉 밸브를 열어주는 캠축까지 동력을 전달해야 되고 밸브들을 타이밍에 맞춰서 열어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밸브기가 복잡하고 충격이나 기계적 소음이 크다.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이 다 동작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기계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충격이나 기계적 소음이 좀 크다. 그리고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에는 사용이 곤란하다. 사행정 기관은요, 1기통짜리 만들기 힘들어요. 못 만들어. 해도 시동이 금방 꺼져요. 왜? 그만큼 한 번 터뜨렸던 동력을 가지고 나머지 세 개 행정을 돌릴 때에는 좀 버겁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력당 중량이 좀 크다. 그리고 이 행정 기관의 단점은 유효 행정이 짧아서 흡배기가 불안전하다. 아까 그랬죠. 행정 자체가 완전히 위와 아래에서 그만큼 효율을 다 봐야 되는데 피스톤이 완전히 내려왔어도 그건 최적의 효율이 아니다. 배기구가 열려있고 소기구가 열려있으니까. 그리고 연료 소비율이 많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터지니까 그만큼 연료 소비도 많을 것이고 또 누출되는 연료 소비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속이 어렵고 역화가 발생한다. 보세요. 배기가스가 나갈 때 소기구로 새로운 혼합가스가 나오죠. 들어온단 말이야. 아무리 디플렉터가 있어서 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소량의 연료는 다시 배기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 태워보지도 못한 연료가 배기구로 나가다 보니까 배기구의 온도가 높거나 또는 열점이 있거나 했을 때 그 부분으로서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불이 붙어버리거나 또는 소기구로 또 연료가 불이 들어와서 거꾸로 열이 붙어버리는, 그래서 후화 또는 역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과 링의 소순이 빨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스톤 자체가 밸브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스톤 옆면이라든가 링의 소순이 아무래도 좀 빠르다. 걸림이 생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장단점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이 행정 기관들은 엔진 오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엔진 오일 어디다 넣어요? 곤란하죠. 그 크랭크 케이스 자체가 4행정 기관일 때는 밑에 엔진 오일이 있는데 이 2행정 기관들은 크랭크 케이스 자체가 연료를 흡입하고 압축해서 소기구로 보내주는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엔진 오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 기관들은 윤활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소모되는 연료에다가 오일을 섞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오토바이들 가만히 보세요. 2행정 사이클 오토바이를 가만히 보면 머플러에서 신연기가 풀풀풀 나죠. 그게 바로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면 신연기가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시커먼 연기 나오는 자동차, 물론 경유차 빼고 시커먼 그건 매연이고,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차가 있고 하얀 연기가 나오는 차가 있어요. 똑같은 차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더 똥차고 어떤 차가 더 불량인 차로 생각이 들어요.
검정색 연기가 나오는 게 야, 저차 엔진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검정색 연기가 나오는 것은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검정색 연기가 나오는 것이고 신연기가 나오는 게 더 안 좋은 차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엔진 오일이 연소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피스톤 간극이 넓어지고 마모가 심해져서 크랭크 케이스에 있는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가서 연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마모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오래 썼던 그 기관에 마모량이 많아서 오일을 피스톤 링이 긁어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연소실에 올라가서 같이 타다 보니까 연기의 배기가스가 하얗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형이 나오는 차가 아, 저 차는 엔진이 좀 많이 상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행정 기관들은 위에 밸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밸브가 막 움직이는데 그 위에 캠축이 있고 로코함이 있고 막 움직이는데 거기도 윤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오일팬에 있는 오일이 실린더 헤드까지 가서 윤활을 해주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가동되는 거 연소실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뭐야? 바로 밸브죠. 밸브다 보니까 그 밸브가 막 움직일 때에 위에 오일이 흘러서 연소실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가이드링이라고 하는 고무들이 껴져 있는데 고무 제품이에요. 오랜 동안 사용하다 보면 또 오일이 변질됐거나 오염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그 고무링이 망가지겠죠. 그러다 보면 오일을 차단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오일이 자연스럽게 밸브 스템을 타고 내려가서 연소실 들어가서 연소가 돼서 신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피스톤이 간극이 넓어져서 예를 들어서 기관이 마모가 돼서 넓어져 갖고 연소되는 것보다는 밸브 스템에서 있는 가이드링이 고장나서 오일이 연소되는 게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부품은 얼마 안 가는데 사실 그거 작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4기통 같으면 간단하죠. 그러나 6기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있다 보니까 기통 3개는 앞쪽에 있고 3개는 또 뒤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본네트 열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서지 탱크부터 시작해서 다 드러내다 보면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품값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 원도 안 가요. 만 원 받으면 잘 가. 근데 공임이나 이런 작업 비용이 30만 원이 넘어. 그만큼 작업이 애매하다는 거. 고가 고무 하나 갈기 위해서 참고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밸브 가이드 고무와 신연기가 나오고 오일이 연소되는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 얘기 자주 나옵니다. 엔진 오일의 소비의 증대의 원인이 무엇이냐? 연소와 누설. 이거 필기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연소와 누설이다. 엔진 오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 타서 없어지는 거하고 어딘가가 느슨해져서 새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오일팬에서 오일 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누설 아니면 연소밖에 없어요. 오일이. 오일이 연소되는 차들, 그 소모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점검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행정기관과 이행정기관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지만 이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분류하고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점화 방식에 의해서도 또 한번 나눠볼게요. 점화 방식의 분류, 전기점화기관, 압축착화기관. 앞서서 설명드렸죠.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LPG 기관에서 보통 전기점화 엔진을 많이 쓰고 압축착화 기관은 디젤 특성상 착화되는 것을 이용한 압축착화 기관, 디젤 기관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구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능사 보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사이클, 정적 사이클이라고 하고 디젤 사이클, 정압 사이클,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복합 사이클 또는 혼합 사이클이라고 하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하는 장치죠. 그죠? 그러나 이때에 피스톤형, 왕복 운동형이 있고 회전 운동형이 있고 분사 추진형 등 앞서서 다 공부하셨죠? 이런 형들이 있는데 이때 사용 연료의 종류에 따라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이것들이 과연 연소, 최적과 연소와 압축, 팽창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사이클을 이루고 있느냐, 연력학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토사이클 이렇습니다. 일정한 최적 하에서 최적이 일정한 그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쫙 올라갔을 때 일정한 최적, 그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최적의 변화가 없을 때, 그때 가솔린기관의 기본 사이클, 그러니까 오토사이클은 즉 가솔린기관의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정적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사이클의 이론적인 연료율은 얼마냐라는 계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능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 잘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들 교환이나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대로 이걸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야. P 압력, 프레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최적입니다. 여기에 실린더를 옆으로 놨다고 한번 보자고. 이렇게 기관을 옆으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피스톤이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커넥팅 노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최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PV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PV선도. 우리가 보통 대기압, 현재 이 상태도 약간의 압력은 있죠. 그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압력을 봤을 때는 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의 압력이 있어. 이 정도. 0이 아니고. 그랬을 때 흡기 밸브가 딱 열리게 되면 피스톤은 현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최적은 연소실이 여기니까, 얘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요만큼이에요. 최적은 요 정도에 지금 나가 있어. 요만큼의 연소실 최적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요만큼 나가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흡기 밸브가 열리고 흡입 쫙 내려와. 그러면은 쭉 가겠죠. 점점 최적은 커져. 그런 압력 변화는 없죠. 똑같잖아. 압력이 쑥 들어오니까 공기가. 그래서 압력 변화는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합니다. 대기압 상태로. 그러다가 흡입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올라가죠. 압축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최적은 점점 줄어들죠. 이만큼의 최적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최적은 점점 줄는데 대신 이만큼의 공기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압력은 점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딱 오죠. 여기 상사점이야. 그 다음에 이때의 연소 부분이야. 일정한 최적 하에서 연소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쭉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연소가 빵 돼가지고 다시 피스톤이 이제 폭발이야. 위에서부터 하사처럼 쭉 내려오죠. 그러면은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적이 커지니까 압력은 조금씩 내려가고 최적은 점점 커져. 이때 쭉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여기 딱 왔을 때 대기밸브가 탁 열리잖아요. 대기밸브가 탁 열리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급격히 뚝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야. P, 압력이 프레셔가 여기서 뚝 떨어지고 최적인 변화가 없죠. 뚝 떨어졌다가 이번에 대기밸브 열려 있으니까 이번에 배기행정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쭉 나가요. 배기가스를 밀어낸다고. 그때 쭉 갈 때 최적은 점점 줄어들고 압력은 똑같죠. 밀어내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한 사이클을 이뤘어. 보세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런 그래프가 모여져.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PV선도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연소 상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 그래프 잘 보세요. 요렇게 여기서 직선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졌죠. 요게 바로 오토사이클, 즉 가솔린 기관의 연소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능사에서는 요 모습을 잘 봅니다. 그 모습이 그냥 차트에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다음 그림은 무슨 사이클을 나타낸 것인가 이래가지고 딸랑 이렇게만 나와요. 이게 나와 이렇게만 그려놔도 아 저거는 연료율에서 오토사이클 정적 사이클의 PV선도 모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면 다음 요거는 요건 오토사이클 정압사이클. 정압사이클은요 디젤사이클이야. 디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디젤은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똑같아. 그러다가 일정한 최적과 일정한 압력 하에서 연소가 일어나고 내려와서 폭발돼서 이렇게 올라가. 요것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요건 뭐야? 요거는 복합사이클이야. 조금 아까 제가 디젤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복합사이클. 두 가지.
일정한 최적과 일정한 압력까지 복합. 그럼 디젤은? 디젤은 올라갔다가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가 일어난 다음에 올라 내려와. 그래서 디젤은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끝대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기능사 보시는 분들 정압 사이클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 요건 정압 사이클 디젤 사이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친 거 요거는 복합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고속 디젤이에요. 고속 디젤 우리 자동차에 쓰여지는 디젤 기관들은 다 고속형 디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디젤 기관은 뭐냐 산업용 디젤 있죠. 왜 그 발전기라든가 뭐 컴프레셔에 들어가는 것들 산업용 기계 농기계 이럴 때 이럴 때 저속 그러니까 중저속 기관들 자동차에 쓰는 건 이건 못 쓰고 그래서 요건 디젤 요건 가솔린 요거는 고속 디젤 자동차에 쓰는 거라서 사바테 사이클 오토 사이클 정압 사이클 요 세 가지의 그래프 모양을 아시고 또 하나의 문제 나오는 유형을 보면은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PV선들을 이렇게만 그려놔요. 그리고 여기다 빗금을 이렇게 친다고. 다음 중 빗금 친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만큼 한 번 연소를 해서 1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1이 맞습니다. 작업. 그래서 이것은 1이다. 이만큼 1을 했다. 한 번 행정에서 한 번 사이클에서.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PV선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오토사이클의 모습 잘 보시고 수치로 표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가급적이면 외우시는 분들은 좋고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행정, 그다음 연소과정,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2번과 3번은 폭발, 정적 연소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효율 구하는 공식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디젤 사이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압 사이클 디젤 기관들이 움직이는 거 그때 이 부분이 2번과 3번 여기 정압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계산 문제 공식 저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즉 복합 사이클 또는 혼합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고속 디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 끝부분 보시면 2번과 3번은 정적 연소 3번과 4번은 정압 연소 그래서 사바테 즉 합성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고속 디젤 기관을 이렇게 연소율을 구합니다. 요 세 가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